둘째 날도 비가 오고 있는 네덜란드. 오늘은 프랑스로. 자리가 없어요. 지금 저희는 네덜란드의 아르넴에서 스키프 에어포트로 간 다음에 거기서 기차를 타고 3시간 반이나 걸린다니까. 자리에서 점심을 그러죠. 그럼 녹아주실 거야. 지금 우리가 시간이 30분 남았지? 여기 보고 만남의 광장. 그래서 코코는 마지막으로 탄 게 5살 때고,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프랑스로 간 사람들. 5살 때 아니 아니 한, 만약에 프랑스에서 한 달 살면은 디즈니랜드 갈게. 지금 이게 이 나라의 벤더 머신인데, 저거 스트로와플. 저거는 편의점 가면은 항상 계산대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. 나중에 먹어보는 걸로. 어, 온다. 이거 아니야? 다시는 까먹지 않도록 사진을 찍어놓겠습니다. 근데 이 초코 크라우상이 한국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를 난 못 봤거든. 근데 집 근처에서 사면은 0.99, 그냥 1유로인데 스키포 에어포트에서 사니까 1.75유로야 그냥 1,000원이 더 붙어. 하지만 너무 맛있으니까 즉흥적인 우리 여행객들, 그래 가서 뭐 할지 이제서야 찾기 시작한다. MBTI의 맨 끝에 그 P 성향이 우리 둘 다 P니까.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. 프랑스 내부 지하철. 진짜 겁나 복잡하게 돼 있네. 그냥 지하철역이 미로인데? 완전 프랑스 지하철은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한 바퀴 뺑뺑 돌다가 드디어 나가네. 와, 지하철 나왔는데 바로 옆이 개선문. 4년 만에 와보네 또. 2015년. 나는 2018년. 아, 그때 여기 혼자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뺑뺑 돌아다녔는데 그 여행을 또 시작하게 되었네. 저 개선문 위로도 올라갈 수 있잖아, 그치? 맞아. Welcome to Paris. 거기서 여기서 나 크레페 하나 먹어도 될까? 여기 오늘 비싸잖아. 이건 나머지로 뭐 한 3-4유로 하지 않을까? 보고 올게. 10유로. 와, 10유로는 좀 예상 밖이다.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만화 뭐 5유로? 그 정도 생각했는데 더블을 생각해버리네. 그냥 노래 좋다. 그래, 저거야. 저 자전거라고 내가 타고 싶은 거야. 저거를 5위로 내면 하루 종일 탈 수가 없어. 아무튼 고생해서 파리 에어비앤비 거리에 도착을. 아, 그래? 사람이 먼저 있 나라구먼. 차보다 참된 나라야. 아, 이거야 집이? 웅장하다. 그럼 또 들어가서 보자고. 와, 게임 퀘스트하듯이 들어왔어. 여기저기한데 여기는 웬 문이? 아, 화장실. 진짜 귀여운 집이다. 딱 좋지. 위치도 좋고. 오, 들어와서 경치를 안 볼 수가 없지? 경치는 집 옆에 집이네요. 오늘 근데 날씨가 진짜 좋다. 위 이상한 네트가 있어. 약간 감옥처럼. 아, 비둘기. 아, 비둘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거야? 야, 저 설치를 어떻게 했을까? 그러면은 아니 뭐지? From here to there. 걸을 수 있잖아. 천재인데? 아, 천재 아니야. 이거 그냥 사람들이 다 이래서 이거. 그럼 내가 바보인 거? 맞아. 에펠탑으로 외출. 근데 여기는 도대체 이걸 누가 엘리베이터라고 상상을 하겠어?
6층 근데 열면 열리나? 안 열리는 거야. 오래된 건물이니까. 공층이 있어. 아, 우리는 네덜란드 그래. 똑같아. 바로 옆에 딱 나오니까 샹젤리제. 아, 이게 샹젤리제 거리인 거지? 이게 샹젤리제라고 써 있는 거야? 그렇지. 오호, 뭐야? 샹젤리제. 뭐 한번 올라가 볼까? 아, 이게 사진으로 찍. 아, 그래. 너무 신기해. 그치. 그치, 그치. 한국 갈 줄 알았대요. 여기 지금 개선문 바로 앞에. 모델들, 모델들, 모델들. 아하, 아, 사진 찍으라고 아예 포토존이 있네. 아, 이게 지금 포토존이구나.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있고. 내가 그때 여기 와서 계속 자전거만 타면서 이런 여유로움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. 아, 이런가? 그치?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, 또 이렇게 여유롭게 걸으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, 우리는 이 샹젤리제 거리를 좀 아름답게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보자고. 프랑스 파리에 와서 처음으로 먹는 8.9유로짜리 크랩. 사실 나는 이게 비싼 건지 모르겠어. 그냥 그 금액인가 보다 싶은 거지. 그냥 일반 식당에 가면 얼마래 하는데? 3유로 정도? 4유로 정도? 아, 마카롱 여기 살 수 있는 거야? 방금 막 간단하게 스낵 먹고 나와서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 켜져 있는 상황. 지금 이제 우리의 계획은 일단은 이렇게 쭉 아이펠 타워까지 걸은 다음에 여기로 가야 돼? 응, 여기로. 여기로 걸은 다음에 거기 도착해서 사진 몇 방 찍고, 그 다음에 뭐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식당으로 가자고. 일단 추우니까 약간 여기 우리끼리 즐기고 뚜이뚜이. 아, 잠깐만, 이 안녕을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해? 메시는 감사합니다 뭐. 살루? 살루? 저는 안녕이니까. 그래, 그럼 살루. 여기는 근데 조깅 할 맛 나겠다. 조깅? 조깅. 와, 이 불 예쁘게 켜져 있으니까. 프랑스 파리의 가을은 이렇구나. 이거는 뭐야, 호텔이야? 호텔을 선물 포장한 것처럼 랩핑을 해놨어. 말씀드린 순간 저 끝에 에펠타워가 보이기 시작했음. 저 끝머리에 사람이 있다고? 식당. 멋있겠다. 한번 해보자 우리도. 언젠가. 그래. 와. 나 이 각도에서 또 에펠타워 보는 건 처음이야. 저 밑에까지 가보자고. 아이폰. 이 에펠탑이 원래 엄청 못생기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근데 약간 못생기긴 했어. 가까이서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보여진 상. 이거 다 계단인가? 아니야, 계단. 그냥 꾸며놓은 건가 이렇게 그냥? 와, 아, 지금 정각이구나. 아, 지금 6시야. 12시에는 이게 또 색깔이 다르네. 우리 12시 있다 와볼까? 너무 늦어. 늦었는데 그거를 봐야 의미가 있어. 왜냐면은 다른 시간이나 다 다르거든. 오늘 아니어 또. 근데 그때는 지하철 못 타. 왜? 늦어서. 뭐 걸어가야지. 가까워 지금. 우리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잖아. 한 시간 걸렸는데. 어쩌다가 바로 뒤에 에펠타워가. 이런 거 기념품으로 사도 될 것 같고, 저런 거 다 1유로다. 와, 이거 멋있다 진짜. 여기서 사진 한 번 찍고 돌아갑시다. 하나, 둘, 셋. 찰칵. 축복판에 저런 동상 있는 게 참 신기하지 않니? 저 스태츄 있는 게. 예쁘죠? 예쁘네요. 지금 여기를 이렇게 걷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맞춰. 다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? 어떤 일을 하면 살아가고 있을까? 여기는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이 멋진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? 물론 관광객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. 지금 우리는 코코님께서 7시에 예약을 하신 식당으로 가는 중. 프랑스에서 유명한 요리가 뭐 푸아그라라는 거 있고, 그리고 거위 요리 있고, 에스카르고, 제일 유명한 에스카르고가 있고,
그 등등의 것들을 먹으러 가는 중. 난 지금 제일 기대되는 게 오리 가슴살 그거 먹으려고. 그리고 에스카르고랑. 그래 메뉴 보고 고르자. 지금 가는 데가 되게 신기한 게 보통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면은 한 3시부터 5시까지 재료 준비하는 시간? 보통 2시간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재료 준비를 한다고 하네. 얼마나 맛있길래? 여기만 아니야. 어 다른 데도 다 그래. 별점이 일단 4.6점이긴 해. 어 5점 맞지? 4.6. 오른쪽이니까 많이. 아 그러네. 딱 저 이제 오른쪽으로 코너만 틀면은 바로 나와. 오른쪽으로. 어 도착했습니다. 오 아우 덥네. 완전 대형 메뉴를 for one person을 위해서 고릅시다. 이것이 바로 아 테이크아웃 한 거야. 이게 바로 에스카르고. 근데 내가 2018년에 와서 먹었을 때는 그냥 아예 껍질도 같이 있었어. 샷 바이 샷. 엔조이. 와 냄새가 미쳤습니다. 이게 오리 가슴살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였냐 아기소. 좀 세다긴 하지만 아기소라는 거래. 같이 먹자고. 여기는 지금 프랑스 파리의 집 근처에 마트. 지금 들어와서 일주일치의 장을 보고. 고고식에서는 항상 과일을 드셔야 되니까.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. 계속 계산부 뒤쪽으로 있는 게 맞아. So at the time they had fire but it's cool. 맞아. 잘 알고 있구만. 그치 겨울에는 그런 거 좋겠지. 우리 피자도 언젠가 먹으려고 하긴 했어 그치?